언더그라운드 블러썸 오늘 게임 이거고요. 이 러스트레이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 게임들이 다 약간 좀 기괴하고 좀 이상함, 난해하고 그래서 무슨 동물머리 나오고 스토리가 있었는데 뭔지도 모르겠어. 한 3개인가 했는데 뭔 스토리인지도 모르겠어. 뭔가 기괴함.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가 있긴 함. 이번엔 뭔 내용인가? 언더그라운드 블러썸. 블러썸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리 블러썸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 무슨 스무디 같은 거였는데 어디서 파는 거더라? 이거 뭐야 이거? 시작인가? 이거 가방 뭐야? 이거는 그 뭐 알트 이런 거 없나? 러스트레이크 프레젠트 블러썸이 뭔 뜻이요? 언더그라운드 지하 벚꽃? 개화? 꽃이 피는 느낌? 아 그럼 지하에서 피다. 어 그러고 보니까 꽃이네. 지하에서 피어나자. 어 뒤에 한글도 이렇게 되네. 요람역. 뭐야 장례식장 갔다 왔나? 옷이 왜 저래? 어, 들어오세요. 어? 그거다 유모차. 요람 뭔데 이거? 가방 열어봐. 클릭해서 팔이 뭐야? 아아 성냥 이거 아이템 먹었어. 성냥하고 우유가 듬뿍 먹었어요. 메달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임? 뭐야? 불이 꺼졌다 켜지는데 이거 뭐 마크가 있나 본데? 이게 뭐 마크 맞춰야 되나 본데? 그쵸? 9! 99 아니야? 뭐지 이게? 아니 지금 힌트가 없잖아. 힌트가 있나 밖에? I'm glad you're here. 와주셔서 고마워요. This is my daughter, Laura. 제 딸 라로아입니다. Please take care of her. 잘 보살펴주세요. 어딨어 딸이? 아 얘가 라로아구나. 아이템을 드래그 해보세요. 오, 아, 깜짝이야, 씨. 얘가 이상하게 크지? 몸이. 갓난이기 몸이 아닌데? 한 5세인데? 비율이? 롱다리라고, 그러니까. 몸이 통통해야 되는데? 아니, 완전 짧거나, 다리가. 이건 뭐예요? 아, 오핌. 어, 우유 먹자. 오케이. 와, 뭐야. 한 번에 마셔버리네. 내나 이제 다 먹었으니까. 뭐지? 이거 가시 뭐야 가시? 어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울어? 울라고 하고 갈게요. 이거 뭐야 여행을 떠나보세요 러스트레이크. 이거 뭐야 이거? 천? 세토? 웬 세토?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옆에도 있네. 12시 지하철 간다. 매표소 이걸 뚫는 거 아닐까? 안 되나? 지금부터 퍼즐 시작합니다. 1번, 2번, 1번, 2번. 쓰레기통 뭐야? 어? 5%. 끝이야? 이제 알아내야 돼. 셋업, 1000. 이거 아까 마크 뭐 있나? 관련 마크? I'm glad you're here. 와주셔서 고마워요. This is my daughter, Laura. 로라. 1000. 아 청기저기 이거 5핀으로 꼽는 건가? 아 오케이 됐다. 어? 오씨 뭐야 더러워진 기저귀. 이거 빨아야 된다. 기저귀 어디서 빨지? 아 아까 쓰레통이 혹시 버리는 건가? 어? 아 메탄가스 파이어 아닌가?
뭔데? 뭔데 이거? 이건 뭐해? 아 잘라 잘라. 이거 꺼내야 되나 보다. 어 여기 여기. 막대기. 됐다. 예스 예스. 열쇠가 두 개였지 않았나? 이번에 넣어. 뭐야 사람 있잖아. 아저씨. 아저씨. 뭐해? 아 일어났다. 아 아저씨 아닌가? 할머니인가? Ticket to the next station. 다음역 가는 표. 돈 전환. 아 돈. 표서 아 표 사야 되는 건가 보다. 원코인. Ticket to the next station. 돈 없는디? One coin please.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본데. 돈을 어디서 구하지? 설마 이건가? 이걸 돈 만드는 거 아닐까? 뭐가 클릭 안 한 게 있을 것 같거든? 이거 시계하고 이것만 안 했거든? 여행을 떠나보세요 러스트 레이크. 그리고 이거 메탄. 아 뭐야 되네? 아까 안 됐지? 클릭했는데? 메탄 파이어. 아니 아까 제가 말했잖아 나 진짜 억울함. 스크래퍼? 이거 뭐 긁어내는 거 아닌가? 어디 긁어낼 데가 있더라?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에이씨 그거네 마크. 뭐라고 써있는거지 근데? 아씨 계속 찍는거였구나. 한글인지도 몰랐네. 씨나 마크인 줄 알았는데 마크 맞네? 미래가 도착할 겁니다. 다 된건가?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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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요렇게. 예스. 10시 15분 이게 아 아까 메탄 파이어 했는데 클릭이 좀 잘 안 됐나 봐. 그것만 됐어도 바로 불었는데 역시 확실하게 클릭해. 아 지하철 오는 거야? 어 동전 안 내도 되는 건가? 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표 검사할 텐데. Ticket, please. 아 맞네. 어? 아 동전 훔친. 아니 게임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나도 그러기 싫은데 게임이 기괴한 게임이에요. 무서운 게임이라니까. 동전이요? Ticket to the next station. One coin, please. There you go. Have a nice journey. 진짜 옛날보다 쉬운 편이네. Ticket, please.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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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Thank you. Have a nice journey. 어, 들어가도 되나보다. 근데 어디 가는 건데? 들어갑시다. 뭐야 나 혼자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뭐지? 드래그 해도 되는데 그냥 활성화한 다음에 클릭이 났다고? 그래야겠다. 아까 드래그 했는데 안 됐거든 처음에. 아 역마다 뭐가 있나 보네. 어린이역? 이것은 인생인가? 요람,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할아버지 뭐 이런 건가 보다. 어 진짜네. 아까 그 아줌마잖아. 이름 라로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팔이 뭐야 이거. You have made it to this year. 이번 연도까지 오셨군요. 시간 여행이야? I don't want to leave her. 아이를 떠나보기는 싫지만 그래야만 할 수도 있어요. Please protect her. 앞으로 다가올 해들에서도 꼭 그녀를 지켜주세요. 쟤인가요? 제가 왜 지키죠? 모르는 사람인가요? 뭐야 말하는 거 모르는 사람 같은데? 내가 왜 지켜야 되는 건데? I want candy. 사탕 달라고? I want candy. 녀석 이거 인사도 없이 사탕 찾아야 되나 보다. 뭐야 사탕 아니야? 껌인가? 진짜 된다고? 껌 먹을래?
껌 먹을래? 아, 껌 먹었다. 어? 이게 된다고? 씹던 껌. 어디 갔어? 전화 박스. 아닌가? 아, 이거 껌 넣어가지고 모양대로 떼가지고 키 본 떠가지고 굳힌 다음에 열쇠하는 거 아닌가? 영화를 너무 읽었나? 여기 무슨 퍼즐 있네? 그냥 하나 찾아가지고 넣는 건가 봐. 순수 공포라고. 아니야, 나 이건 잘해. 생각보다 이건 잘하.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 다른 거부터. 액자 휴일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응? 뭐야? 휴일들 너무 커요. 아, 작은 것부터 클릭하라는 거네? 이거부터인가? 이거 다음에. 아, 설마. 크기가 아니고 진짜 물건의 크기인가 보다. 이거 그러면. 아니야? 이거 다음에 연이다, 연. 아니야? 한다, 어? 아씨, 모자. 그 다음 연. 낙타. 피라미드. 오케이. 열 숨겨, 숨겨. 신문지 인하 서비스. 열쇠, 전화 박스. 전화기가 있네. 번호 알아내야 되나 보네? 동전하고. 어, 지하철 간다. 어, 아까 방금 10시 반이었나? 10시 15분이었죠. 대충 11시 반이나 12시쯤에 때려 맞추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결국에는 저거 시계를 알아내서 다음 미래로 가는 건가 봐. 어, 여기 있네. Any news? 소식 없어요. Any news? Any news? 신문 갖다 줘야 되나 봐. 비밀번호 여기 있네. 미스터 부엉이 씨, 올빼미 씨. 세모다. 어? 5도 여기 있어. 저거 두 개를 더하고 3, 2야. 3, 2. 3, 2, 5. 5에다가 네모를 더하고 마른 모를 빼는 거거든? 여기 있다. 3, 2.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 마크랑 똑같은 거네. 이 마크, 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빼라고? 두 개. 해놓고, 이거 빼면, 여우! 표. 저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4시간 반. 외워지지가 않아요. 가이. 어, 근데 표를 벌써 주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신문 주고 표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겨? 차가 와야 돼. 아무 말도 없어. 신문지 까야 돼. 신문지랑 여기 전화번호. 전화번호 까야 되고. 잠깐만. 이거 원래 머리가 있었나? 여기? 아, 뭐야. 머리가 없었잖아. 신문을 알면, 신문을 알면 아마 비밀번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 얘한테 신문 주려면? 여기를 까야 돼. 뭐야, 뭐 두고 있어. 아, 퍼즐이다, 퍼즐. 여기다 끼는 건가 봐, 이제. 아까 하나가 없었던 거구나. 생긴 건 여긴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건가? 아, 없어가지고 안 된 거구나. 어, 일단은. 뭐, 아, 이거 방향이네요? 아, 방향을 맞추는 건가 봐. 좌우로만 되고 옮기는 게 아니네. 헷갈리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이쪽은 된 것 같고 여기만 맞추면 되겠네. 됐고. 아닌가? 어디가 안 맞았나? 뭐 띵 소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데? 그냥 맞는 걸까? 여기가 여기가 좀 끊긴 것 같다. 예스. 뭐야? 크랭크? 크랭크 여기다 끼는 건가? 오케이. 사진 서비스? 신문 아까 그 신문 달라고 하는 아저씨한테 주고. 서류 가방 발견, 생일 학살, 호텔 이노베이션. 이거 시리즈 있지 않았나? 나이가 들지 않는 게. 신규 지하철역 개통, 사라진 그림. 방금 무슨 소리 났는데? 뭔 소리야? 여기서 그 뭘 알아내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어? 아, 바꾸는 건가? 맞게 바꾸는 건가 본데. 여기랑 바꾸고 여기랑 바꾸고 여기랑 바꾸고 서류 가방 발견 여기랑 바꾸고 나이 들지 않는 게 됐다. 뭐야? 아, 돈 좀 갖고 다녀. 아, 돈 없어가지고 맨날 뭐 하는 거야 이거. 비밀은 어디서 얻지? 뭔가 있네. 배를 왜 까나 했어. 전화하러 가자. 근데 전화번호 나온 적 있던가? 뭐 아무데나 전화하면 나오겠지 뭐가. 번호 어? 안 나왔는데? 알아내야 되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 같은 거. 아닌가? 아닌가? 혀를 왜 잘라? 잔인한 사람들이네. 전화번호 같은 거 찾아봐잉. 아까 신문에 없을까? 뭔가 전화번호 같은 거? 뭐 클릭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포스터? 포스터가 있었어. 고정이 안 되냐? 초롱초롱한 두 눈, 새로운 팔찌, 새로운 머리, 큰 눈, 더 큰 웃음. Surprise! 왕! 53114. 53114. 그 전화번호가 한번 어리버리 까는데 괜찮을까? 됐다. Hello, I am glad you come. Is that mother? I will come get her. 엄마는 제가 데리러 갈게요.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어요. 새 눈을 바라보세요. 엄마 새 올빼미맨. 뭐야? 열린 거 아니야? 좀 지똥만큼 열린 거야? 8827이요. 잘한다고. 잘하지. 이게 잘하다가 한 번씩 이상한 쉬운 데서 막힘. 기다려, 아직 안 나왔어. 뭐였지? 8824였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뭐야? 또 있어요? 안 되겠다. 아까 엄마가 얘기해준다 그랬지. 뭐라고?
그냥 여는 거 아니냐고? 카메라. 카메라. 뭐야, 얘 좋네? 뭐야? 어두워졌어, 왜? 아! 드디어 등장, 사슴. 그녀는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러스트레이커 특유의 그 사슴 뭐 동물 같은 거 나와. 고트다, 고트. 엄마를 엄마가 죽었나 본데? 유년기 때? 녹음 잘라, 아닌가? 기차표 주고 보내, 아닌가? 데려갔다. 니네 엄마 어떡하니? 염소가 데려갔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네. 마미? 엄마의 목소리가 왜 그래? What is happening? 어떻게 된 거 있네. 염소가 데려갔어. 염소는 서양에서 사탄. 사탄이 데려갔어. 엄마는 돌아가셨다. 마미? What is happening? 엄마 지하철 타셨다. 가방 버리고 가셨다. 유품. 유품을 의미하는 거겠지? 저 염소 아니고 사슴이라고? 아 그래? 염소가 사탄인데? 사슴은 사탄 아닌데? 어? 스크루드라이버.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시계랑 유언?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그녀를 떠나지 않아도 됐으면 좋았을 거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딸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걸 알아. 이 시계를 꼭 간직해줘. 미래에서 그녀를 지켜줄 거야. 로즈. 친구가 보낸 편지? 로즈? 시계를 간직해달라? 혼자 있을래? 어떻게 거길 들어갔니? 필름 나왔다. 신기한 친구구만. 이제 스크루드라이버 생겼으니까 여기. 판유리? 판유리에 필름. 아 됐다. 이제 맞춰볼까? 위에 맞췄고 밑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요건가 보다. 그럼 여기를 바꾸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반대라고? 여태까지 내가 한 게 헛수고라고? 반대로 하면 되지 뭐. 됐죠? 됐어. 여기도 맞는 것 같고. 됐고. 거울이었구나? 됐고. 됐고. 된 거 아닌가? 어디가 틀렸나? 왜 띠, 아싸, 소리가 안 나지? 여기. 요, 뭐야, 시계침이야? 시계. 시계침이 없었어? 아, 없었구나. 근데 시계가 안 나왔거든요? 뭐 남았죠? 필름. 필름하고 황금시계 남았거든? 이걸로 시간 알아내야 돼. 황금시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시계 까야 되는데 안 한 거 뭐 있더라? 일단 다 한 거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했고 표는 내면 되고 필름을 어디다 해야 되지? 필름을 필름하고 황금 시계 까야 되는데 야 나와 서비스 하네. 사람 있나? Come back in 20 minutes. 에이, 20분? 아, 설마. 20분 돌리면 되는 거?
오 예스. 아까 그 사진이고 시계 나왔다. 4시 5분. 이건 뭐지? 뭐야 이건? 그림자인가? 이거랑 똑같은데? 어? 그림이 반대로 됐다랄까? 근데 뭐 어차피 이거 써있는데 4시라고? 4시 5분 독수리 같은데? 뭘까 저 그림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아니 나 지금 진짜 거의 막힘없이 푸는데? 이걸로 답답하면 안 돼요. 아직 안 나왔다니까? 기다리세요. 고통 줄 테니까. 티켓 플리즈. 맞다. 드래그 하지 말라고 그랬어. 보리. 마인드 갭. 발빠짐 주의해라. 가도 되나? 불안하지 왠지? 유년기 끝났고. 아까 그 그림자는 뭘까? 이상한 비둘기 같은 거. 얘는 누구야? 학교. 청소년 됐네. 엄마가 죽은 걸까? 맞네. 한 중고등학생 되겠는데? 나 떨어진 것부터. 땅콩? 땅콩 뭐야? 뭐야? 비행기야? 뭐야? 누가 제 사진을 훔쳐갔어요. 시끄럽고 땅콩이나 먹어. 뭐야 이거? 안 먹네. 비행기. 머리 위에 올라가. 머포서에 마크 같은 게 있고. 뭐야? 깠는데. 까고 끝인가? 됐다. 뭐야 소세지? 니는 뭐니? 기차는 언제 와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웃기게 생겼어요. 톱근에. 시계 여기 있고 초침 다 있고. 비둘기 뭐야? 다른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샘은 조니를 좋아한다. 테스는 소시지를 진짜 싫어한다. 프랭키는 알렉스에 뭔가 훔쳐갔다. 비행기를 무서워한다. 아 잠깐만, 아까 애 이름 라루아라고 하지 않았어? 알렉스는 이름이 달라진 거 아니야? 바꿔진 거 아니야? 아 뭐야 진짜네. 움직이네. 어쩐지 이름 바뀌었더라 씨.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맞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맞게, 그쵸? 맞게. 아마 틀린 애들이 있나봐. 뭐냐? 너다! 너가 테스였어. 노란 단발 테스. 테스 누나였네. 테스. 그 다음에 땅콩 알레르기 찾아. 지미라고 돼 있는데. 아, 너도 할 수 있구나. 넌 아니고. 책 만드는 거 도와달래. Help me with my book, and I will give you something. What do you want from me? 알레르기 있는데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오케이, 바로 부어버리네. 노란 머리 남자애 지미. 너가 지미.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비행기거든요. 비행기 갑니다잉.
비행기를 무서워해도 이거 종이 비행기인데 맞나 이거? 난... What do you want from me? 하품. 제 양갈래 머리 이렇게 됐고 그다음 뭐 있죠? 남은 거? 라루아 했고 프랭키는 알렉스에게 뭔가 훔쳐갔다. 이것만 남았지. 샘하고 조니. 샘 조니 좋아한다. 훔쳐갔다. What do you want from me? 얘가 훔침 당한 애겠지? 귀걸이 하나만 있으니까 그쵸? 설마 훔쳤는데 하나만 꼈겠어? 제가 아마 이제 훔침 당한 애일 거야. 아까 이름 뭐였지? 알렉스. 얘가 알렉스요. 그리고 프랭키가 도둑질했고 샘은 조니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지? What do you want from me? 얘가 얘 좋아하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When is that metro coming? When is that metro coming? 뭐야 이건? 도둑 발견. 제 프랭키네 제가. 프랭키는 그대로네. 그럼 제대로 된 거 아닌가? 프랭키. 그러면은 도둑질이 프랭키가 맞고 샘 존이. 나머지는 샘 존인데 얘가 샘 존이네. 얘네가. 그다음에 헹크랑. 헹크도 아무것도 없죠. 이 여기가 다른데. 됐다. 뭐야 이거? 넘겨봐. Give me a peanut. I will. 땅콩 좀 뭔가 드릴게요. 아씨. 뭐 사진도 완성시켜줬는데. 씨. 땅콩. Give me a paper plane. I will give you something. 아씨. 누가 다 시키네 그럼이? 아직 톱을 갖고 있는데 내가. Give me a sausage. I will give you something. 여기 다 가지고 싶어 했구나. Okay. You earned this. One moment. Use it wisely. 뭐야 이거? 지렁이? 지렁이인가 보다. 알깠다. 응? 가방이 떨어졌어. 삼각. 이거 뭐야? 아 들어가진 줄? 아 나 들어가진 줄 알았어. 씨. 비밀번호를 맞추라는 것 같네. 214 톱? 재는 건가 진짜? 이걸 어디서 또 재야 되나? 1,2,3,4,5,6 6이구요 꺼져. 3, 6, 3, 6, 3, 7. 맞네? 나와야지 열리든가? 뭐야 또 그 사진이야? 이거 뭐야? 아까 비둘기맨.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손이 3시 아닌가? 3시를 가르치고 있어. 3시 15분? 2? 2시 22분? 일단 사진. Thank you. It's all I've left of my. 엄마에게 남은 게 유품 돼버렸어. 이제 가셔도 돼요. 차가 2시 45분에 올 거다. 근데 표 있어야 되잖아. 일단 2시 45분에 맞춰놓고. 표를 구해야 돼. 아까 저 매표소 아직 안 했거든. 다음 세대로. Ticket please. 맨날 뭐 들어있더니 안 들어있네.
잠깐만. 이것까지 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거 그건가 본데? 따라가는 건가 본데 이거? 이쪽 줄부터 해결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를 못 하는데. 여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서 다시 열로 와야 돼. 열로 오려면 여기로 가야 돼. 그렇지, 여기로. 아, 너 여기로 못 나오잖아! 아이씨.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이렇게 가고, 아, 여기서부터 가야겠는데?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로 와야 돼. 됐어, 됐어. 됐어. 여기서 잘해야 돼. 마지막에 여기 와야겠는데? 여기 없거든. 이게 마지막이어야 돼. 이렇게 가고. 오케이. 됐어. 그냥 가면 되나 이제? Ticket, please. 슈?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푸셨네. 네. 어, 잘났습니다. 네. 한 번에 푸셨을 줄. 오목도 못하는 게. 고. 할아버지? 아까 전에는 아저씨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겠지? 학교역. 오목 내가 이겼다. 3년 써먹겠다고. 30년 써먹을게요. 정보. 오목보다 방향 누르기가 더 쉽다. 근데 오목이 더 쉬운데? 아, 오목을 못하시나 보네. 오목이 더 쉬운데? 오목을 할 줄 모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오작교. 사랑의 오작교? 남자친구 생겼나? 소세지 조각이랑 연필. 엄마 사진. 연필 줘. 엄마. 뭐야, 뭐 됐어? 씨, 뭐야, 이거. 엄마 사인 진짜 되는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사인 할걸. 일단 뭔 줄을 얻었어요? I love to draw my memory.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리는 걸 좋아해요. I love to draw my memory. 그래? Good or bad? 매점. 샌드위치 10원. 50달러, 커피 10달러. 돈 옷이 왜 이렇게 비싸? Good morning. We have fresh sandwiches and the most delicious coffee. 골드 도넛이냐고. Make your choice. 50 please. 도넛 구역 보자. 열쇠 있고요. 발전기네. 이건 뭐야? 나뭇가지? 소세지 조각 해서 낚시하는 거 아니야? 왜 안 되지? 줄은 달았는데? 다른 게 더 있어야 되나 봐. 찾아봐. 시계. 잡아, 잡아. 낚시 바늘 아니야? 낚시 바늘 같은데. 야, 소시 이거 막아.
어디서 알아갖고 와야 되나 봐. 노스트레이크 극장 선물. 어? 아, 나온다.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단가?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지? 생선 발사됨. 에이, 여기서 좀 귀찮으셨다. 만들기 귀찮았나 본데. 여기서 억지다. 트럼펫에서 왜 갑자기 생선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재즈라고? 그래? 맞아? 약간 억진 것 같은데? 바늘. 뭐야, 바늘 됐잖아. 이제 낚시해. 왜 안 하는 거야? 소세지. 먹었다. 뭐야, 쥐가. 어? 장난해? 쥐 잡아.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었지? 여기 있다, 쥐. 쥐가 편지를 남겼어. 직원 구합니다. 세보의 공작에 합류하세요. 관리직이야? 관리지. 가족 같은 팀원도 활기차 근무한 경우 매일 5시 오작 교육 간차 서비스. 뭔데 이게? 갑자기 직원을 왜 구해? 아저씨 일자리 필요해? 몇 시라고 그랬지? 5시. 시계를 5시에 맞춰보자 했다. 오작교 카타 서비스. 아, 머리가 점점 풀리는 것 같아. 어. 뭐야? 사람 엄청 많네. 다 출근하는 사람들인가 봐, 공장에. 뭐야? 다 똑같이 생겼네. 빨간 모자를 쓴 남자를 찾고 있군요. 똑같이 얘기하네. 빨간 모자? That woman. I've seen her before. 저 여자 어디선가 보신 적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빨간 모자 타령이네. 뭔데 이거? 얘가 모자가 없거든? 그녀의 커피 한 잔만 주라고. 아, 돈 준다. 커피 하나, 샌드위치 하나. 얘한테 빨간 모자 씌우는 건가 봐. 20달러 줬어. 내 점에서. 어? 빨간 모자 저기 있다. 갈색 가방을 든 제 동료와 얘기해보세요. 아, 기다려봐. 뭐야? 자, 샌드위치. Then please. Then please. There you go. 에? There you go. 커피. 모르고 샌드위치 두 개 사면 게임 오버입니까? Could you buy her a coffee? 너는 샌드위치였지. 너 먹고. 이거 좀 봐. 이거 어떻게 먹어요? 왜? 맛없는 건가? 그녀에게는 커피. 그 다음에 갈색 가방 드는 찾아야 했어. 갈색 가방 여기 있다. 제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안전모 쓴 남자가 안경을 찾고 있네요. 똥개 훈련시킨 이 녀석들 다 아는 사이인가 본데? 만나서 얘기하지? 웃는 남자랑 얘기해보세요. 웃는 녀석? 여깄다. 주머니 확인해봐. 넥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냐고? 얘도 넥타이 없고 일단. 넥타이. 여깄다. 초록 넥타이 맨 사람과 얘기해보세요. 초록 넥타이. 여깄다. 저
저와 제쌍도 헷갈려 하시네. 제쌍도 형제와 얘기해보세요. 빨간 수염 났어. 쌍둥이인데 대머리 수가 있나? 대머리인 건가 이거? 애인가 본데? 아닌가 보네. 여기 있다. 주머니 뭐야? 나 있다. 담배. 뭐야? 다 어디 갔어? 라이터로 뭐 하실 텐데 한번 가보자. 뭐야 여기? 이 사람 뭐야 그리고? 저기요, 담배 있으세요? 아니요, 불만 있는데요. 아, 계속 눈치 보는 이유가 담배 피우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어, 이 사람 왜 안 탔어? 이거 어떻게 먹어? 구워주자. 뭐야? 왜 못 먹어? 토마토도 있는데. 토마토를 싫어하나 보다. 빼줘. 어? 지렁이. 응? 씨, 뭐야 저거 지렁이. 지렁이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였네. 이제 먹을 수 있지. Could you get rid of the worms? 없앴는데? 어, 여기도 있네. 으이씨, 그냥 안 먹는 게 맞지 않아? 으이씨, 그걸 먹네. Much better. Here, take these crumbs. 부스러기 좀 가져가 달라고. 빵 부스러기. 야, 쥐 잡을 때가 왔다. 야, 나와. 여기 아닌가? 빵 드실래요? 아니네. 빵 드실래요? 아니네. 빵 부스러기. 커피 빵? 뭐야? 커피에 장초가 들어있어. 야, 저기. 야, 여기 요 매점 이거 10달러나 받아 처먹으면서 이거 지금 커피에 지렁이 장초에다가 샌드위치 지렁이 맞아? 도넛이 청사인가 본데 50달러. 근데 담배 이 사람 피더라 줬어. 여기 있습니다. 물 붙일게요. Thanks.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뭐야? 몇 시냐고? 5시인데 어디 갔어? 어디가? 네템 다 없어짐. 5시인데 다른 시간이 있는 건가? 어디로 튀어버렸어? 도둑질해서 죄송해요. 클릭. 의미 없네. 괜찮아, 나도 도둑질할 거니까. 어, 587. 이거 맞추는 건가 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숫자 뭐야? 이걸로 어떻게 읽고 만들어? 7은 이렇게 짝대기 되는 것 같은데. 이거 7 아니? 8은 됐고. 아, 겹쳐도 되네. 192? 뭐야 192는? 또 맞추라는 건가? 192 겹쳐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하면 되겠는데? 겹쳐도 되잖아, 그치? 2만 맞추면 되겠네. 2 2는 이거에 디귿. 아, 뭐야. 계속해야 돼, 이거. 361. 1은 사실 그대로 가도 되고. 3. 요렇게 돼 있는 게 이건데. 기억. 이렇게 하면 되겠다. 3, 361. 6만 만들면 되겠는걸? 6. 된 거 아닌가? 아. 네모가 위에 있는 거였어? 나 밑에 있는 건 줄 알았네. 잠깐만. 이렇게 됐다. 열렸나? 뭐야? P122233 112233. 아직도 악기 해야 돼.
뭐가 튀어 나올까지. 새? 새 날라갔어. 새를 찾아라. 아이씨. 어이없네. 오작교네 진짜. 331311 331311 맞죠? 331311 331311 그 아저씨 또 노래 불러야겠는데? 프로포즈인가? 331311 대화 한번 보자고? 아 그럴까? 아저씨 좀 연주하고 있으세요? 뭐 하는지 얘기 좀 들어봐야지. 당신이 기억나요. 그게 다야? 처음부터 표를 주라고 장난하냐고. 그게 다야? 그거 해야 된다. 이제 기차 오게 하면 돼. 로라 밴더봄. 이게 뭐야? 2장? 3장? 4장 나무에 이상한 유령. 5장 올빼미 눈깔. 6장 새. 7장 이상한 성 같은데. 아까 학교 친구들 아님? 8 9 나무에. 10은 피눈물. 시간이 되었다. 긴 것은 나무를 가리키고 짧은 것은 어두운 영혼을 잡을 뻔한다. 아 이거 그거다. 시간이다. 시간. 시간이고 여기서 이거 아까 전에 이걸로 맞추는 건가 봐. 메시인지. 긴 것은 나무를 가리킨다. 짧은 것은 어두운 영혼을 잡을 뻔하다. 짧은 것은 시침입니다. 시침이 짧기 때문에 어두운 영혼이라고 하면 이거겠네요. 4시. 그 다음에 긴 거 나무 뭐? 나무. 나무 4시 3이니까 4시 15분이겠네. 안 돌아가. 아닌데? 진짜 잘한대. 어이없는 오목 못하는 녀석들. 아닌데. 다른 나무가 있나? 아 여나무도 있네. 9탄짜리 나무 있네. 9탄 나무가 두 개네. 아닌데? 긴 것은 나무를 가리키고 짧은 것은 어두운 영혼을 잡을 뻔하다. 맞는데? 4시가 아닌 건가? 설마? 3시라고? 4 아니었어? 아까 3이었어? 왜 그렇지? 어두운 영혼이 4 아니었는데 잘못 봤나? 9는 맞네요. 9는 맞고 3이 뭐였지? 어? 아 어두운 영혼 이건 귀신이잖아. 괴물이고 어두운 영혼은 얘였다. 그림자 아니요? 이거 헷갈리긴 한데 나무도 두 개로 해놓고 고다 고. 뭐라고? 아니라고? 뭐가 아니야? 3 맞잖아. 잡을 뻔했다. 아 잡을 뻔했다. 4시가 아니었다? 아 이 얘기구나. 아 그럼 4시는 맞네. 어두운 용어는 맞네. 잡을 뻔해서 3시다. 티켓 플리즈. 찍고. Enjoy your ride. 이제는 결혼해나? 애 낳나? 비둘기 뭐야? 잡을 뻔하다.
서울읍역? 뭐야? 서울? 헤어졌나봐. 서러워? 뭐야? 헤어지기 직전인가 보네? 맘, 이제 가야 돼. 우리는 각자의 길로 떠나야 돼. 제발 나를 두고 떠나줘. 기차는 4시에 출발해. 왜 떠난다는 거지? 군대 가나? 기차 일단 4시. 어, 없다. 취미. 취미 하나 없어. 찾았고. 일단 4시 맞춰놓고. 뭐야? 그 아이씨네. 떠나 빨리. 그녀를 꼭 좀 돌봐주세요. 상태가 안 좋아요. 지가 상태 더 안 좋고 지갑 놓고 갔어. 10달러에 뭐라고 써놨는데? 도어? 화이트 도어? 돈인가? 아싸, 바로 갈 수 있다. 이건 뭐야? 이것도 하나 주워 갖고 맞추는 건가 보냐? 비둘기. 쓰레기통 있고. 여기 잠긴 거 있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상태가 안 좋아요. 아저씨. 아저씨? 담배 피실래요? 머니. 동전? 60, 50, 20, 90, 45, 75, 35. 이게 필요한데. 이거 얼마죠? 10달러 아니야? 이걸로 그거 주는 거 아닐까? 100원. 이거 하나 주세요. 비둘기 주게. 40원치 사야 되나? 왜 안 나와? 돈 먹었나? 돈 먹었나 본데? 이거 아니, 비둘기 밥 주려고. 그냥 딱 맞출 수는 있는데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오는 건. 뭐야, 이게. 패스네. 계란 노른자. 뭐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비둘기 밥을 찾는 걸까? 코끼리. 로켓? 다 먹어봐. 뭔데 이거? 그냥 넣는 건가? 어? 맞는가 봐. 점점 많이 나오. 먹을 거. 먹을 거고. 동물이고. 이거는 동물이 아닌 것 같죠? 동물 모양 장난감인 것 같은데? 에이씨.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실패인가 보네? 아니 좀 색깔이 시꺼먹길래. 그냥 분류대로 하자. 4개까지 갔었을까? 5개. 젤리. 이거 뭐야, 나비지? 언제 끝나? 슉, 슉. 뭐야? 꾸기? 비둘기 먹을라나 이거? 뭐야? 잘 먹네. 왜 또 안 먹어? 이거 또 크기 순서대로인가? 서순인가? 어? 1, 2, 4, 4인데?
아, 먹는 거, 먹는 거부터 보자. 어? 두 칸. 한 칸, 두 칸인데? 이거 먹어봐. 한. 하얀 고기 안 처먹어. 아, 여기 없는 거네. 이거 먹어봐. 몇 칸 있니? 뭐야, 하얀 거 안 먹네? 하얀 거 먹기 싫대. 이거는 그냥 건너뛰기용이네. 요렇게 건너뛰고 하나. 이거는 몇 칸이지? 빨간색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봐. 한 칸일까? 한 칸.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어, 그냥 처먹어! 내가 이것까지 다 먹여줘야 되냐? 알아서 먹어! 뭐, 먹기 싫은가 보지. 아니야, 비둘기까지 맞춰줘야 돼, 내가? 자, 이게 한 칸씩이었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 먹었다. 비둘기 똥 나네. 뭐야? 날아간 거야, 그냥? 여기 있다. 쫓아가, 쫓아가. 여기 있다. 어디 갔어? 뭐야? 비둘기 몸에 열쇠가? 그게 조심해서 써야지. 열쇠를 왜 먹었어? 이건 뭐야? 빨간 거? 고기인가? 이거 지금 움직이는데? 이건 열쇠가 아닌데, 열쇠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다. 아저씨. 물건 다시 돌려. 아, 시계 맞아. 벤치 아래 돈 좀 놔둬봐요. 그리고 9시에 돌아오세요. 당신 물건은 같은 장소에 둘게요.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벤치 아래에 돈을 놔둬라. 9시. 사기꾼. 이거 황금 시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장난해 지금? 아, 쓰질만던가 열받게 하네. 또? 톱을 좀 써야겠는데? 말이라도 말든지.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일단 이걸 주웠다니. 하지만 이런 생각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임이랄까? 뭐야 이건. 아, 초점 맞추는 거네. 완전 똑같아야 되나? 됐다. 아, 하나씩 다 찾아야 되나 보네? 쯤이었을 것 같은데? 사람 있고. 오케이. 이제 그림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 뭐가 답답하다는 겨. 여긴 것 같아. 이렇게 찾았다. 여긴 것 같은데? 약간 이쯤? 맞네. 이쪽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쯤 아닌가? 오케이. 그 다음에 갈색. 갈색. 이렇게 빠른데 뭐가 답답하다는 것도 대체. 개고수구만. 뭐가 열렸나? 아, 쓰레기통이 쓰러졌네요? 아, 이게 또 뭐야? 짝을 지어주세요. 짝, 짝짓기요. 이것도 먹을 것 같은데? 잠깐만, 치즈 일로 가는 거 아닐까? 아, 이거 커피 빨대인가요? 이게 빨대인가? 종이 빨대? 그런가? 일단은 좀 최대한 맞춰보자.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종이에 무슨 피가 튀겨 있는데? 피. 이건, 아, 되는 거야? 됐나 보다. 종이에 피가 튀어있어. 피, 손가락으로 그거 했네. 혈서. 약을 드립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과거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약으로는 완벽히 치료가 안 될 것입니다. 닥터크락. 맨더봄씨. 약 좋네요. 약 먹이면 되는 건가?
Every night, I 매일 밤 이런 악몽을 꿔요. In my dreams, 꿈속에서 전부 다 봐요. Can you also see them? 당신도 보이나요? 쥐랑 꽃, 쥐꽃. 뭐지? 손. 생선. 이거 뭐야? 애기랑 심장인가? 심장 백. 불쌍한 밥꿈도 꾼다. 그의 부서진 심장을 들고 있어. 어? 밥. 심장. 심장 갖고 와. 어? 바뀌는데 계속? 너 생선 먹어. 진짜요? 심장을 옆으로 갖고 올 수 있나? 못 갖고 오는데. 어? 보낼 수 있다. 어? 이거 핸드폰 앱이냐고. 자, 패스해. 옆으로. 어, 심장. 손은 뭘까? 손도 보내. 가려줘. 내가 어릴 때 꿈을 꿔. 어릴 때 생선이나 그리고 엄마. 엄마가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엄마 얼굴을 들고 있어.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거 버릇 잘못 들었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무슨 얼굴을 이제 더 손에다 들어줘야 되냐? 아, 이거 엄마 손. 이게 좀 주문이 어려워. 엄마? 엄마 손? 엄마 어딨어? 애기 왜 이리 왔지? 어? 엄마 얼굴 빼놨네. 착하시다. 편하게. 근데 어렸을 때 들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선 대신 엄마 얼굴이지. 이거 들어. 오케이. 그 다음 또 뭐라 그랬더라? I dream of myself as a little girl. And my mother. 엄마. While she holds my hand, 엄마가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엄마 얼굴을 들고 있어. I dream of myself as a little girl. 엄마가 내 손을 잡아. 손. 엄마 손. 엄마. 됐다. 어? 밥이. 밥이 비둘. 그 뭐라 그러지? 황조롱이? 앵무새? 아까 그놈 됐네. 또 얘기해봐. 형사 꿈을 꿔. 거기에 있어. 커다란 물고기랑. 형사님 물고기요? 네. 다들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형사님인가요? 형사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또 새가 쥐를 들고 있는 꿈을 꿔. 새가 쥐, 아까 밥이 새로 바뀌었어. 나와. 쥐 드세요. 어? And then I see 타락한 영혼이 보여. 엄마 얼굴을 하고 있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타락한 영혼이 엄마 얼굴을 들고 있어. 타락한 영혼. 뭐야? 이상한 새 나왔어. 내 깃털 다닌 친구야. 너 꿈도 꿔. 참 많이도 꾼다. 꽃봉오리가 가득한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 오케이. 얘가 아니고 새로 나온 새 친구인 것 같아. 새 친구를 찾아보자. 여기 있다. 이거 들어. 앵무새야 뭐야. 엄마 꿈을 꿔.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거 꿈을 시리즈로 꾼다. 이거 시리즈로 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깊은 수면을 못 취한 상태인 거예요. 상상하는 거지. 어, 나이가 들었다. 엄마 나이 들었고 뭐 했다고? She has grown old. She holds a 검은 큐브를 두고 있다. 검은 큐브. 이건가 보네. 뭐지 저건? Is she still alive? 아직 살아계신가? 어디로 갔을까? Will I ever know? 알게 될 날이 올까? 엄마 그때 그 사슴이 데려갔거든. 죽었는지 아닌지 몰라서 악몽을 꿔가지고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고 있고 이상한 새가 나오고 그리고 쓰러졌네요. 쓰러진 곳에 지하철 표가 왜 꺼멓게 됐죠? 죽었나? 엄마 굶먹음.
뭐지? 그러니까 지하철 시간 모르자네. 지하철 시간 알아내야 돼. 뭘 안 했지? 얘를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이거 빠른 색깔. 뭐가 없나? 뭐 안 한 거 있나? 여기 있다. 아, 씨, 이거 페인트였어? 아까 사진에다 칠하는 건가 봐. 엄마.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총 7시 55분에 기차 시간이 적혀 있네요. 이 할아버지는 계속 그대로 있네. Ticket, please. My favorite passenger.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승객. 나? 어? 형사가 보고 있어. 죽었나? 서름역 클리어. 죽은 건가? 불에 타서 버먹게 됐네. 어? 죽었나봐. 영혼역이야 마지막. 늙은 역이 아니고. 먼저 보자. 어? 이거 아까 그 시계에 있던 마크 아닌가? 뭐야 이거? 얘다. 로라. 이렇게 돼버렸네. 놀랍게도 영혼이든 나발이든 전기는 연결해야 될 것 같네요. 끊겨져 있어요. 저승세계 4호세계에도 전기가 없으면 못 살아.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선물 전기 에어컨. 못 참아. 전기 없으면 안 돼. 여기 자전거 열 수 있고. 이거 또 뭐야? 아, 파리 보내기인가 보다. 파리 보내기, 파리 보내기. 여기로 보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냥 쭉 가. 몇 칸까지 가는데. 한 칸씩밖에 안 가네. 그러면 띄엄띄엄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어? 게이드. 여기를 그냥 갈 수 있게. 됐다. 응? 여스. 팔이 전. 자, 뭐 어디 갔어? 수도 있고. 죽었네. 영혼 세상 간 거 맞는 거 같은데? 바로 바로 6789 열쇠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전기인 거 같은데 이건.
기름? 파이어. 끝이야? 파이어. 빠르로 안 되나? 이건 뭐야? 뭐가 나오네 여기서? 6번 빠루가 짱이구만. 낭동이? 이건 뭐지? 아까 그 파리 벌이 기억나요. 그 여잔가 본데? 영혼 됐나봐. 도와달래 열쇠. 양동이 여기다 놓는 것 같고 나중에 놓는 건가? 뭐야 여기 열쇠 아니야? 어디 열쇠지 이거? 7번 반지. 이거지. 형사 잡혀있어. 뭐야 이거. 저 고치 뭔데? 테이프 말해봐요. 말해줄 게 없어요 녀석. 이거 이래도 말 안 해. 어? 쭉 이래도 말 안 해? 어? 이래도 말 안 해? 말 안 해? 이게 또 늘어나네. 뭐지? 여기 641 있어요? 큐브는 뭐지? 비밀번호 같아. 여기도 뭐가 있어? 8592 그래도 3. 뭔가 양팔에 숫자 같은 게 있고. 이건 뭐야? 아 전기 고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전기 연결하는 건가 보네. 죽었다 넌. 지금 실토하는 게 좋을 것이오. 전기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 것 같네. 줄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연결되나? 뭔데? 방향인가 보네 이게. 테이프를 많이 찾아야 되나? 쭉쭉 온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당근 물 얻었고요. 물고무. 이래도 말 안 해? 간지러워. 전기밖에 없구만 이거. 이래도 말 안 해 이거. 이거 쇠질했대. 줄이를 틀어. 안 되나 줄이? 이 독한 놈. 여기 마크 있고. 전기를 여기도 한번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전기 고문 아닌가요? 맞네. 이렇게 가려면 여기네. 여기서 오른쪽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테이프가 하나 더 있어야겠는걸? 테이프가 하나 더 있어야겠어. 어디에 테이프 같은 게 있어? 어? 파리. 엄마의 시계를 찾아주세요. 아까 그 여자에 맞는 것 같아. 파리 어디로 나갔죠? 파리를 찾아라.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있잖아. 안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물로 부을게. 5핀? 뻔하지 뭐. That tickles. 이래도 얘기하네? 이래도? 이래도? 아프지? 이제 아까 나빠요? 아, 더 필요하네. 더 필요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불 꺼볼게, 물로. 아니, 바닥에 계속 쓸어 담냐고. 뭐야? 철근? 철근이면 연결되나, 혹시? 됐다. 그러면 쭉. 그 다음에 위로, 옆으로. 된 거 아닌가? 전기 들어왔을 듯? 이래도, 이래도 얘기 안 해. 뭐야, 머리털 없어졌어. Could you stop doing that? 이게 살아. Could you stop doing that? 그만 좀. Could you stop doing that? 그럼 얘기를 해. 뭐 바뀌었나, 문신이? Could you stop doing that? 뭐야, 끝이야? 물 한 번 더 뿌려. Could you stop doing that? 끝인가? 뭐 없는데? Please help me. 클립? 클립으로 하자고? 하나 더 있긴. 이래도? 아니 그냥 빠르로 이거 해야 된다니까. 줄이 틀어야 된다니까. 그만 말해줄게. 오케이. 말해. 아니 한 번 더 해야 되나 보나. 말 안 하는데. 열쇠는 죽은 여자의 손 뒤에 있어요. 뭐? 아니 의의 없네? 8번. 8번에 비밀번호 4개 입력하는 거 나옴? 숫자 나온 적 있나? 이건 거 같은데? 시계 어디 갔지? Please help me. 아저씨 8? 아 그러네 잠깐만. 아저씨 8에 숫자 2개였지. 하나는 641 뭐 있고 그 다음에 8952. 근데 이제 그림인 거 같은데? 그림별로 이득 보는 건가? 일단은 8952 한번 해봐. 숫자 4개. 8952 아니면 순서 바꿔서 해보고. 아닌가 보네. 8592? 아니라고? 똑바로 얘기해. 8592 8392 아니야? 숫자가 칼 그림이 다섯 개야 그림이. 그리고 여기도 있거든요? 뭘까 이건? 이건 641이라고 돼 있는데 로마 숫자 1이고 시계인가 이건? 이건 시계 아닐까? 13 시계 아니야? 시계 맞추라고? 주사위? 주사위인가? 어? 주사위가 4잖아. 4 1 그냥 641인가 본데 이건? 하트는 왜 6일까 근데? 뻑다고 하나라 1 아니야? 전등 켜보자고? 뭔 전등? 전등이 있어? 아 이거? 잠깐만 근데 킬라면 하나 더 해야 돼 여기. 위로 가려면 연결이 안 됐거든? 뭐 연결한 게 더 있어야 돼. 잠깐만 여기 하나 있구나. 그러면은 위로 아 여기 있네. 이거 뭐야
쥐세배다. 아까 뼉 따고 있어서 갠가? 그럼 개라고 쳐. 개세배나. 그러면 아 자꾸 이게 걸릴대. 개니까 개뼉 따고잖아, 그치? 그럼 1인가? 1 개 세 배나 새. 새가 뭐지? 그냥 나비로 치는 걸까? 새 알이요? 새 알이? 아 이게 새 알이야? 의이없네. 그러면 개뼉다고가 1이 아닌 거야? 나는 개뼉다고 옆에 써있어서 1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걔는 뭐야? 걔는 4야? 4-1 해봐 일단. 4-1 해봐. 개새 배나 배는 어딨어? 배 이게 이건가 보다. 9 4-1-9 4-1-9 개새 배 나무. 나무에 꽃이 있는 거겠죠? 오겠죠? 4-1-9 맞네. 시계 줬고. 시계로 아까 이제 그거 맞추면 돼. 이거. 아 시계를 얘한테 먼저 줘. 그 다음에 저 위에 마크를 맞춰. 위짝대기 아래짝짝이 D. 위짝대기 아래짝짝이 D. 몇 시요? 5시 15분? 어? 깨져버렸어. 찾았다. 이제 떠날 시간이에요. 표가 없는데? 그냥 가는 건가 봐 이제. 마지막 여기였는데 끝인 건가? 결국에 뭘 하는 거야? 엄마도 못 찾았는데. 엄마를 찾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악몽 꾸다가 죽었다는 그런 스토리인가? 영혼역. 뭐가 더 있나? 아 하나 더 있어. 호수요. 그래요. 레이크. 레이크니까 호수가 나와야지. 이 호수가 배경이잖아.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엄마? 엄마? 982? 982 차량 보이시죠? 여기는 그러면은 근데 여기도 끝이 군데, 2인데? 여기가 제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러스 드레이크. 이제 기억나요. 저 나무. D를 돌아보세요. 디를 돌아보라고? 그 나무. 엄마다. 늙은 엄마, 젊은 엄마. 늙은 엄마 그렇게. 왜? 그럼 살아 있었던 거니까. This is how I left. 저는 다른 세상을 이렇게 떠났어요. 나이 든 여자로. 하지만 저는 이제 호수의 것이죠. 저는 깨달음을 얻었고 여러 나무 중 하나예요. 제 딸을 도와주세요. 그녀는 아직 더 꽃 필 수 있어요. 늙어 죽고 여기 레이크 여기가 영혼 세계라는 건가? 여기는 뭐야 그러면? 드디어 저를 찾으셨네요. 저는 이제 호수의 것이에요. 제 과거와 미래 모두. 제 딸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아직 더 꽃 필 수 있죠. 살릴 수 있다는 건가? 엄마가 죽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사실 늙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가? 엄마 영혼이. 아
애기에서 요람에서 영혼까지 늙어 죽는 거로 영혼 다시 반복. 자, 자 돌림방 맞으세요. 잘 맞았습니다. 됐어. 다시 돌아갔어. 다시 꽃 피울 수 있어. 이런 내용 맞아? 드디어 벚꽃이 보여. 정신 차렸네. 됐어. 엄마가 날 위해 여기 있다는 걸 알아. 엄마가 호수에 간 대신에 딸을 바꿔달라고 도와달라고 했고 우리가 도와줘서 서러움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랄까? 호수는 이제 나의 것이야. 호수 건들지 마. 그거 호수 안 좋아 그거. 나의 하비, 이제 저 차를 타고 너만의 미래를 가세요. 가도 되나? 갈게. 가도 되는 건가? 뭔가 깨림칙한데? 그냥 한번 나무 좀 한번 들었다 가자. 없나? 전 갈게요. 이렇게 끝인가 본데? 호수는 내 거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정신 승리인 것 같고 둘 다 죽은 것 같은데? 호수에 잡아먹힌 거 아닐까요? 러스트 레이크라는 거는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도 호수가 있나요? 생각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뭐냐고. 이게 근데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시리즈마다 이게 내용 알면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이번 건 근데 무서운 게 별로 없다. 옛날에는 좀 무서운 괴기술 기괴한 거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징그럽고 접목지밖에 없다고?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언더그라운드 블러썸. 뭔 해석인가 한번 볼까? 제 생각엔 둘 다 죽은 것 같고요. 후회 있는 세상인데 약간 마음은 편안해진. 언제든지 나은 선택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것 같네요. 히든엔딩? 어떻게 봐요 히든엔딩? 뭐야 새로 나온 건가? 이거는 지하철 지도로 계속 가는 거고. 어? 할 일이 더 하나 있대. 호수에서 아까 미스터 올빼미 씨 찾아야 되나 봐. 허비 올빼미? 벗어봐. 큐브를 전부 모으렴. 큐브? 이런 게 있었어? 도전과제 이거 다 모으면 진엔딩인가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진엔딩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연락 뒤져야 될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다른 사람 해석 한번 봐볼까? 내가 댓글을 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뭔가 해석이 있나? 존나 개억지 돈 버렸네. 3.2시간 84 떡밥 투척하는 개발자들 그걸 해석해내는 게이머들 그걸 정리한 유튜브를 보는 나.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분명히 난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기억 남는 건 이상하게도 적꼭지뿐. 이 사람 뭔가 해석해놓은 것 같아. 더 패스트 위딘이후 1년 만에 나온 거. 패스트 위딘은 2인용인가 그래서 내가 안 했을 거야 아마. 어쩌고 저쩌고 큐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게 된다. 한 역에 존재하는 큐브의 단서가 다른 역에 숨겨져 있다. 배치의 순서. 큐브 찾는데 오래 걸리나 봐. 3.5시간. 금방 찾으셨나 본데? 사실상 주인공이 할 수 있는 로라를 매개로 더 화이트 도어와 더 패스트 위딘, 러스트레이크 호텔의 전작들의 연결점을 꽤나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스토리 묘사 또한 전작들에 비해 뚜렷하고 선명해진 느낌. 러스트 레이크 매니아들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해석은?
내용이 없는데? 내용을 써놓으면 스포라서 그럴까? 킹무이키 한번 봐야 되나? 킹무이키 한번 가봐. 킹무이키 있을지도 있어. 해석을. 해석을 보지 말고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난 해석 다 했어. 저 사람들 죽었어. 호수에 잡아먹혔다 이 말입니다. 호수는 사후세계고 정신승리다. 뭐 마음이 편해졌으면 그걸로 된 거겠지만. 러스트레이크 15번째 작품이야? 이렇게 많이 나왔나? 로라의 인생과 기억을 여행하는 거. 줄거리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 튜토리얼. 여기 그냥 했던 거 나오는 거고.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해석 있다. 로라의 정신질환. 우울증 비슷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어머니 로즈의 실종 사건에 나온 트라우마. 이것까지는 우리도 다 예측을 했고. 죽음은 자살이나 타살이나. 죽은 것도 맞나 보네. 가까운 정황은 자살이다. 타락한 영혼에게 살해당했는데 타락한 영혼은 로라 본인이었다. 모호한 정황. 타살설. 쇠톱 훔쳐갔을 때 고문당한 그 아까 그 탐정 같은 형사 같은 애 있잖아. 타임피스를 훔치고 살해한 진범이라. 그래서 사형당해서 다시 되찾았다는 해석. 자살설. 약을 먹고 자살했다. 밥과 로라의 관계. 정확한 무슨 관계인지는 안 나와있다. 올빼미. 로라는 일생을 돌아보면 마침내 그림자에서 호수의 주인으로 환생하는데 미스터 아울은 하비한테 로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한다. 즉 언더그라운드 블라썸은 로라가 하비의 도움으로 일생을 뒤돌아보며 호수의 주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호수의 주인이 된 거야? 오. 시리즈 내에 로라의 서사는 끝났다. 로라가 다른 데서도 나오나? 아, 좋은 거냐고? 저 호수 기괴하고 무서운 곳이라 그런 거 아니야? 호수가 뭔데 정확히? 호수는 뭔데? 호수의 주인이 됐고 유년기에 힘들었지만 호수에 오면서 안정이 되면서 호수의 새로운 주인으로 태어났다. 새로운 왕을 맞이하라. 러스트레이크. 러스트레이크 자체가 뭔데? 신비한 장소.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로 블루불사의 영약, 연금술, 윤회 사상. 그렇구나. 초반 발매작들에게서는 설정이 확실하지 않아 스토리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후속 작품이 계속 출시되면서 중심 스토리가 잡히고 있다. 떡밥도 새로운 거 생겨나고 있다. 설마 계속 스토리 처음에 없었던 거 아니죠? 조금씩 붙이는 거 아니죠? 있었겠지? 모호하게 해놓고 사실 없다가 유저들이 평가하고 해석하면 저거 괜찮네 저 사람 걸로 합시다 붙이는 거 아니겠지? 당연히 있었겠지. 이게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호수는 뭐야 근데 호수는? 신비한 사후세계 이런 느낌인가? 엄청나게 스토리가 많아서. 큐브. 아까도 검은 큐브 차버렸잖아. 이게 핵심적인 물건이래. 이걸 다 찾으면 진행돼 나오는 것처럼 검은 큐브를 추출한 시신은 그림자가 된다. 기계에 머리를 넣고. 그래서 그게 다 그림자였구나. 하얀 큐브는 생전의 좋은 기억. 로라의 앵무새 하비. 뭐야 나 아까 하비였는데 나 앵무새야? 그럼 아까 나오는 앵무새가 나였나 보네. 세계관의 핵심인 호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모티브. 낚시하기 좋은. 맞아 그때 호수에서 막 그냥 낚시하는 시리즈도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미스터 아울의 말에 의하면 항상 신선한 기억을 원한다. 아, 이 호수는 기억을 신선한 기억을 원해서 그래서 계속 기억을 돌아보고 그러는 건가 보네. 호수에는 시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계속 윤회하는 거야? 아직 풀리지 않은 정체. 합의의 정체.
언더그라운드 블라스면서 일부 밝혀진다. 합의는 나였고 아까 전에 앵무새 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 있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이번 거는 좀 덜 기괴했다. 너무 무난했다랄까.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없었네요. 막힐 뻔하다가 안 막혔네. 옛날에는 진짜 막 이상한 데 있었는데 막 너무 생각 못하면 그냥 절대 모르는 곳. 이번엔 좀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쉬웠던 것 같아. 낮치고도 좀 빨리 푼 거 보니까 깔끔했어.